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년 시절에 소문난 책벌레였다는 거 아시나요? 아이, 좋은 시 그거 동화책이잖아요. 아, 참. 보였어요? 뭘 모르시네. 요즘에 이 어른들도 이 동화책 많이 본다고요. 올해 들어 이제 제 목표가 바로 책 읽는 남자, 책 읽는 정종우.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른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그 동화책 그 현장 속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사는 함덕리. 마을 안길에 재미있는 글과 그림들을 따라가 보니 어느덧 집 앞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계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혹시 그 어른들도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맞나요? 짠!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요? 네. 우리 오는 동화 읽는 어른, 동시 읽는 어른이 오는 곳입니다. 아니, 동시랑 동화는 아이들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동시와 동화를 읽는답니다. 이야, 여기가 바로 그곳이네요, 보니까. 바로 그곳입니다. 아니, 너무 궁금한데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가정집인데 아기자기한 소품과 책들로 가득한 이곳은 바로 책방입니다. 아늑하고 정겨워요. 야, 여기는 카페예요? 가정집이에요? 서점이에요? 아, 공간이 되게 재밌어요. 모두 오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어떤 공간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책방이고 동시, 그림책, 특히나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제주어에 관련된 책들을 좀 놓고 있고 여기는 패밀리 책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패밀리 책방.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그렇구나. 아, 근데 들어오는 길 보니까 이 분위기를 다 직접 이렇게 또 연출하신 건지 이 공간이 어떻게 좀 탄생이 된 거예요? 여기가 내가 태어난 집이에요. 선생님의 생각. 여기. 6남매가 여기서 나고 자라고 여기는 이야기가 있는 책방? 가족들은 모두 떠나고 없지만 다시 돌아와 고향집을 지키고 싶었다는 김정희 책방지기. 사실 그는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최근에 또 우리 선생님의 그 신간이 또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요거. 네, 요거.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네. 현상금 붙은 소똥구리. 네. 소똥구리. 네. 어떤 내용일까요? 소똥구리가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정작 우리의 토종 소똥구리는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이 소똥구리를 사왔어. 근데 그걸 관리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여기 자체가 데리고 와도 잘 살지 못해서. 그래서 현상금을 붙여놓고 소똥구리를 좀 찾자.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신. 소똥구리 책 안에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또 이제 애정하는 그런 또 시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한 편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상금 붙은 소똥구리. 김정희. 소가 똥 싸는 시간. 눈 뜨는 소똥구리. 달이 지면 은하수 춤추며 길을 찾는다. 애벌레에게 좋은 집 마련해 줄 거야. 싱싱하고 영양 많은 똥만 먹일 거야. 제발 건강한 소똥 구합니다. 외치던 소똥구리. 찾아주세요. 좀 이렇게 또 맛깔나게 읽어주세요. 소똥구리 이야기처럼 해맑은 동심과 환경의 소중함을 담은 생태시를 주로 쓰는 김정희 작가. 2008년 아동문예 동시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해 지금까지 두 권의 시집과 어린이를 위한 아홉 권의 책을 냈습니다.
친구분들이. 어서 오세요. 저 좁은 공간에 저분들이 자, 앉으세요.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촬영 때문이 아니라 자, 평상시도 오늘도 여전히 예쁜 미모의 여러분들 또 여러분과 같이 자, 시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다를 위한 교환곡. 문어가 피아노를 친다. 넘실넘실 바다는 물고기와 어깨동무하고 춤춘다. 책방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책을 사랑하고 김정희 작가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시인이자 동화 연구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동인들과 책방에서 다양한 모임도 하고 후배들도 가르치다 보니 이곳이 사랑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주 어렵습니다. 진짜로. 아이고 제주 어려울 게 뭐 있어. 제주가 무사 뭐가 어려 뭐가 어렵다고 지금 전 다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오니까 마음이 제가 한 20년 더 어려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어떤 모임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 어떻게 모이신 건지 네.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부터 말할게요. 네, 저는 동화를 네. 재미있게 읽어주기 위해서 새똥에 가입을 했어요. 지금 벌써 18년 됐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영화원을 가면 아기들이 떨어지려고 안 해요. 한 시간 놀아주는데 이제 동화 들려주고 열심히 뛰어서 같이 놀고 그러면 너무 이게 내 마음이 풍족해지는 느낌? 그거 그게 그렇군요.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표정에서부터 그 보람이 느껴집니다. 동시를 읽는 어른들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는데요. 다들 김정희 작가 덕분이라고 합니다. 정말 옆에 있으면 진짜 에너지가 없던 에너지도 다 쏟아 함께 그냥 묻어가지고 어떤 에너지도 나올 정도의 이게 너무 활동적이시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또 많이 챙겨주세요. 많이 챙겨주시고 같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도 정희 선생님 덕에 이제 동화를 쓰게 됐고 동시를 알게 됐고 이렇거든요. 저한테는 뭐 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정희 작가는 방학 때마다 책방에서 무료로 시 창작 학교도 여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과 마을 담벼락을 스케치북 삼아 그림도 그린답니다. 이 친구도 방학 동안 시 창작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참 똘똘해 보이죠? 동화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뛰어나고 사고력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가 시랑 사투리가 있는 책을 읽으면 자신이 시랑 사투리를 많이 알 수 있고 시의 깨달음을 얻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김정희 작가는 고향 바다인 함덕포구를 자주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바다를 보면서 새로운 글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앞으로의 우리 김정희 작가님으로서의 또 계획은 좀 어떻게 좀 꿈꾸고 계실까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만 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도 자연의 힘을 빌었으면 자연에게도 좀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동시를 쓰는 작업이든 동화를 쓰든 거기에 주제를 가지고 쓸 생각이고 글을 쓰는 거는 이제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쓸 거니까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갈 거다. 저 함덕 바다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평상시 옥색 바다예요. 함덕 바다가. 그런데 이 옥색 바다를 내가 만지면서 살고 싶어요. 고운 제주말을 하나 발견할 때마다 보물을 발견한 것 같다는 김정희 작가. 제주의 아름다운 말과 문화를 담은 동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